대로 센티미터 제곱미터 이로 나눠야 할 때 잘 생각해봐. 왜 그래야 하는지 잘 이해해봐. 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그대로 곱해 답이 나오는 대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 넓이 답하기 평행사변형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로 구해 가로 세로 아니지 삼각형 평행사변형 반이니 곱하고 이로 나누면 될 것 아니니 말은 뭐 네 변의 길이가 같아 당분은 직사각형 넓이와 같아 하지만 나머지를 빌려왔으니 대각선 길이 곱하고 이로 나눠야지 사다리 꼴 두 개상의 사변형이지 뒷변 아래 변 더해 밑변의 길이 높이를 곱하고 답을 쓰면 되지 이로 나눠